다시 김규현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 소개해 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는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4분, 2019년 6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11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900만 원, 전세 시엔 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9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예상가는 약 1억 2,900만 원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서초구 방배동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정말 네.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고요. 좀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곳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부촌이란 그 이미지가 강한 곳에서 더욱더 9호선 황금 라인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초구는 점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문제, 특히나 방배동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뭐 반포 주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인접해 있다라는 점이죠. 9호선 황금노선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밑에 뭐 방배동 카페 거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설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카페 거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포천이라든가 또는 반포공원 등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쾌적한 요새 같은 경우는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학군으로 보더라도 반포중학교라든가 세화고등학교라든가 세화여고 등의 8학군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강남 성모병원까지 고속터미널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학군까지 수유할 수 있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특히 강남에 있는 회사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과의 접근성은 어떨까요?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사실은 예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올해 4월이죠. 개통이 되면서 강남과의 거리가 한 40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로 단축이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일대 자체가 또 예전에 이제 돌아가면서 상당히 이제 우회도로를 겸하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뻥 뚫린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같은 이제 반포주공 1단지죠. 1, 2, 4주구가 10월 달에 2주를 또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고요. 또 방배동 같은 경우는 15구역 중에서 뭐 지금 7구역이라든가 뭐 2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개발 호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2009년도에 계획이 됐다가 2016년 이후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현재 한 1조 3천억 원 정도 그래서 100m 높이로 한 26층 높이로 이제 지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건 다양한 호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4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 오피스텔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에 주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2019년 6월에 준공이 다 끝난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이 된 오피스텔인데요. 특히나 이제 임차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분리형 원룸이라는 거죠. 1.5 룸이다라는 거. 그리고 11층 높이에 한 50세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2층에서 7층까지는 또 오피스텔, 8층에서 11층은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호에 맞게끔 선호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테라스가 있는 2층 같은 경우는 또 테라스가 있고 또 1호에서 3호까지는 가시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배동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8층 높이 이상은 남산까지까지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로 살펴보자면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라든가 삼성 냉장고,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독일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조기 같은 경우는 사양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양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건조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외부인 그런 대리석과 더불어서 내부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가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가격까지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이 1.5룸에 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바로 구반포역에 희소성 있는 매물로서 한 3억 3,9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3억대 후반 또는 4억대 초반까지 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는 3억 원 그리고 월세는 천에 120만 원 정도에 3,9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차영석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떠나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